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전체 신규 확진자는 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370명, 해외 유입 사례 14명인데요.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자는 7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도입 예정 백신 중 유일하게 한 차례만 접종받는 얀센 백신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은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예방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자료 등을 토대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연령이나 기저질환 여부와는 무관하게 6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해선 백신 투여 14일 후 76.7%, 28일 이후에는 85.4%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도 안전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지만 허가 뒤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중앙약사심의위 등을 거쳐 얀센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도입 시기와 물량은 협의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 75세 이상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접종하고 나서 의료진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는 모두 16건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이 가운데 14건이 백신과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2건은 판단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40건 새로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격리 면제자에 대해선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